현대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찬바람을 해치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센터장님 뭐 표정 아주 밝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뭐 2020년이 또 네.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니까요. 네. 괜찮은 스타트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은 스타트가 될 것 같다는 건 예. 어떤? 그냥 우리 산업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저 제가 오랫동안 IT 업종 담당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좀 정말 과거에 우리가 많이 말해왔던 예를 들면 뭐 머신 투 머신, IoT 이런 얘기들을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좀 약간 몽상가처럼 그림만 그렸는데 예. 이제는 그림을 안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일들이 좀 펼쳐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즐겁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 디램 가격 요즘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나요? 예상보다? 스팟 가격은 이제 10% 넘게 올랐고요. PC 디램 기준으로. 언제 대비? 그러니까 12월 초 대비 예. 10% 이상 올랐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고정 가격 거래를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12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1월부터 서버 디램이랑 그래픽 디램이 5% 이상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반등한다고 얘기했어요. 1분기는 좀 빠진다고 했는데 네. 급하게 가격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서버 디램하고 그래픽 디램이 한 뭐 4분기 평균 대비 한 5% 상승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4분기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좀 아이폰도 그렇고 계절적 비수기라서 좀 쉴 줄 알았는데 그 특히 서버에 들어가는 SSD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네. 15% 1분기에 원래는 한 뭐 하이 싱글 하락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노틴 이상의 상승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뭐 누구든 뭐 그렇게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을 건데 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에 반영이고 저희도 예상보다 빨리 또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저희도 많이 희망을 줬는데 그게 좀 결과물로 빨리 나오니까 그리고 강도도 좀 세니까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좀 흡족한 상황입니다. 예. 공급이 좀 줄었어요? 아니면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관련된 부품들 서버에 보면 뭐 CPU도 들어가지만 네. 메모리가 이제 DRAM하고 NAND 플래시가 들어가서 원가 기준으로 보면 원재료비 기준으로 보면 제품별로 워낙 서버는 다양하지만 한 20% 넘거든요. 그 부품에 대해서 가격 불문하고 지금 사고 싶은 그런 주문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필요는 한데 좀 싸게 살려고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오히려 더 싸게는 안 살 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예, 생각. 예.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 사실은 제일 좀 공격적이에요. 미국 기업이라서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래서 원래 서버 디램 가격을 이제 미국에 특히 우리 뭐 아마존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 이상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국내 모 반도체사가 예. 5% 이상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마이크론보다는 좀 착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상 요구 폭이 그래서 최소한 한국 기업들의 요구 폭은 수용해주는 거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곧 발표할 건데 이제 서버 디램도 이제 분기 계약으로 바뀝니다. PC 디램은 지난 7월부터 분기 계약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어떤? 원래 월 계약으로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 수요가 좋을 때는 뭐 분기 계약에서 6개월 계약할 때도 있고 수요가 나쁠 때는 과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계약했는데 요즘은 뭐 아무리 수요가 나빠도 귀찮아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약하거든요. 근데 서버 디램도 지금은 12월 달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약하다가 아마 1월부터는 분기 계약 비중이 3분의 2가 되면 네. 발표치는 분기 계약치로 발표를 아마 디램 익스체인지 발표를 할 거고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뭔가 그 갖다가 용도도 꽤 있다는 뜻인데. 예, 그렇습니다. 수요처에서 생각보다 디램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서 그럴까요? 예. 뭐 일단 지금은 우리가 디램의 수요를 크게 이제 뭐 한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쨌든 스윙 팩터는 서버 쪽이었고 지금까지. 근데 두 번째 그거보다 물량을 많이 이제 쓰는 거는 사실 모바일 디램 쪽이고 그리고 이제 PC가 있고 그래픽이 있고 이제 컨슈머가 있는데 어쨌든 특정 두 세그먼트 대표적으로 서버랑 네. 그래픽 쪽에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처럼 한두 제품이면 대응이 되는데 이게 다섯 가지 제품을 서로 막 믹스하면서 수요가 몰리는데 여기서 한두 개가 이제 방향을 틀어버리면 나머지까지도 영향을 받는 좀 복잡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여튼 되게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디램이라는 거는 갖다가 서버에다 넣으면 서버용 디램이 되고 예.
그냥 갖다가 그래픽용으로 쓰면 그냥 그래픽용 DRAM이 되는 거예요? 제품 성격이 좀 다르니까요. 예. 예를 들면 서버 쪽은 열에 잘 파워에 325일 동안 워킹이 돼야 되니까 네. 열에 대한 좀 내성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소재를 좀 씁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속도도 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 최초로 이제 DDR5 즉 더블 데이터 레이트 5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게 그래픽인데 그래픽도 이제 지금 GPU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뭐 게임 콘솔이나 이런 쪽도 그래픽 DRAM을 많이 쓰지만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가 또 살아나니까 왜냐하면 전체 AMD 기준으로 아, 저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전체 GPU의 한 25%가 데이터 센터형 그 고용량 서버거든요. 그쪽 수요도 살아나고 뭐 게임 쪽도 이제 새로운 게임들도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픽 DRAM GDDR5라고 하는데 그쪽 쇼티지가 나는 거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엔비디아랑 AMD에서 주로 GPU를 만드는데 예, 예. GPU랑 그래픽 DRAM이랑 서로 매칭이 돼서 거기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쪽은 뭐 쇼티지 징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 예, 콘솔 뭐 게임 컨텐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 쪽은 좀 머리가 아팠어요. 사실은 PC는 인텔이 예측을 좀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인텔이 이제 CPU를 만드는 공장이 한 미국에 세 개가 있는데요. 어쨌든 뉴멕시코에 있는 공장이 PC용 CPU를 많이 만드는 거로 특히 노트북 쪽으로 많이 만드는 거로 생각해서 인텔도 증설을 했는데 예상보다 PC 수요가 좋은 거예요. 이유는 이제 윈도우 7 OS 업데이트가 종료가 되고 그래서 윈10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는데 인텔이 예상한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PC 수요가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CPU 캐파 증설은 그걸 못 쫓아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11월 달에 주요 PC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레노버든 아수스든 네. 슈렛패커드든 다 인텔을 꾸짖었습니다. 한 번도 꾸짖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독점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질책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질책을 시작했죠. 너희들 때문에 성수기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PC 드램도 인텔만 좀 도와줬으면 아마 네. 이번 1분기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수요는 올랐는데 예. 인텔이 안 공급하니까 PC를 못 만들어 팔았어요. 예, 인텔은 캐파를 20% 늘렸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까지는 자기들도 예측을 못한 거죠. AMD 거 붙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조립 PC 쪽은 AMD가 이미 마켓셔가 CPU 쪽으로 50% 올라왔고 또 AMD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텔은 뭐 정말 게으른 독점적 사업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게을렀고 AMD는 네. 좀 헝그리했고 그리고 가격도 착하게 공급을 했고 그래서 AMD가 마켓셰어가 서버단에서도 이제는 MS가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로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 1%였는데 이미 작년 4분기에 5%를 넘었고요. 뭐가요? 서버 쪽 CPU 마켓셰어도 AMD가. AMD. 우리가 AMD 하면 네. 왠지 좀 그레이드 떨어지는 제품으로 생각하지만 공정은 훨씬 더 첨단 공정입니다. 7나노에서 만들거든요. 네. 인텔은 아직도 서버 CPU를 14나노에서 만드는데 물론 뭐 인텔도 이제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AMD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대응을 안 해줬어요.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간다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한국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한국 와서 이제 한번 하여튼 여의도 있는 모 회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AMD 7나노보다 우리 게 훨씬 좋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AMD가 이제 위협적인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건 서로 좋은 겁니다. 경쟁을 해야지 이게 개발 속도가 같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뭐 수요 따라가는 건데 특정 기업이 공급을 못해버리면 수요는 이렇게 핫한데도 그 시기를 실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AMD의 좀 기술적인 도약은 저는 우리 특히 IT 생태계에 되게 긍정적인 진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AMD 어떻게 보세요? 주가 많이 올랐던데. 주가는 뭐 3.6배 올랐죠. 2017년 대비.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서버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일부 서버를 만드는 대만의 뭐 저기 와이인이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서버 관련해서는 제일 네. 많이 올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혁신이란 건 탄력을 받고 그다음에 AMD가 영업익률이 여전히 인텔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인텔은 뭐 서버 쪽 마켓 영업익률이 한 50% 좋을 때는 50% 나오는데 AMD는 아직도 15%대거든요. 영업익률이요? 예, 그만큼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회사의 잠재력을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한 거죠. 그동안. 예.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반도체 수요가 뭐 디램 수요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다니까 반갑기는 한데 예. 어떤 수요가 가장 크
크다고 보세요? 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수요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서버 쪽이 좋으니까 서버 만드는 데 들어가는 DRAM, 예, 뭐 DRAM, CPU, SSD, 뭐. CPU 다 괜찮고 그럼 그 서버는 왜 만들어요? 왜 사가요? 서버를 사가는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서플라이 체인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뭐 지금 바로 보이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예. 뭐 말씀을 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7년 이제 1월부터 2018년 이제 3분기까지 지속됐던 사이클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 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직접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서비스를 했죠. 본인들 서비스용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한테 뭐 소프트웨어를 그냥 써라 내 거를 그게 이제 SaaS라고 합니다. 소프트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예. 패키지로서 하는 파스. 그다음에 뭐 패키지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인프라 IaaS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망을 구축해놓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개별적으로 서버 사지 말고 예, 내 거 써라. 그냥 써라. 서버 예, 우리가 예, 많이 사서 봤으니까. 서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든 뭐, 패키지든 뭐 인프라든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클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뭐 그것만을 노랑이에는 우리가 2020년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보시면 뭐 반도체 경기 호황에 5G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클은 뭐 올해도 지속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좀 추가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5G 관련한 했던 그런 교환국에 들어가는 서버 투자. 우리가 예. 이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국에 들어가는 서버 투자들도 분명히 국내만 보더라도 이미 12개 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SKT가 12개, KT, LG U 플러스가 각각 6개 이제 기지국 뒤에 있는 교환국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서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엣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G가 되면 그만큼 이제 가입자 단의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방송 서비스를 하면 되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카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CDN이라고 예, CDN이라고 서비스? 합니다. 예. 그래서 CDN 회사들도 서버 투자를 많이 해요.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자꾸 올해라고 하는데 아직 어쨌든 뭐 음력으로는 올해긴 하지만 작년에 2019년에 2019년에 10만 개 정도 서버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도 서버가 필요하다. 서버가 많이 필요하죠. 뭐 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이제 배달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어떤 영상을 보내는데 뭐 방송 사업자들이야 이성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예. 월드컵을 한다.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애들이 그걸 보내려면 인프라를 엄청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방송국이. 예. 예, 모바일로 바로 보내려면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존 서버에서 보내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걸 CDN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이제 똑같은 서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축구 경기 볼 일이 많아질 거라는 의미입니까? 뭐 다양한 뭐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유튜브 많이 하면 브로드캐스터든 그 회사 뭐 수요가 예.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LTE였고 이제는 5G가 되면 8K 영상들이 막 움직일 거예요. 사실은 예. 8K 예. 게임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만나는 큰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엣지라고 하는 가입자망은 물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물. 근데 그 강물에 데이터가 워낙 많이 떠다닐 거기 때문에 8K 영상이든 어떨 때는 뭐 VR 영상이든 어떨 때는 뭐 AR 영상이든 이런 게 떠다니면 그 기업들이 그만큼 용량을 넓히는 서버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거를 소비자한테 보여는 줘야 되는데 전달을 빨리 해줘야죠. 그리고 보안까지 막아주면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CD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영상 찍어서 CDN 회사한테 이거 좀 예. 서비스 좀 해주세요 해야 예. 된다. 예. 다른 나라에도 빨리 여기서 찍은 영상 저기서도 보내줘야 되니까 그걸 일반 영서의 한 특정 국가의 뭐 방송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그걸 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방송국들이 주로 그 고객들인가요? 방송국들 그럼? 신문사들.
그리고 뭐 다양한데요. 일단 큰 물줄기는 그 두 가지인데 뭐 컨텐츠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커머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동향은 이제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알리바바도 이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투자를 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백본 위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했다면 네. 이제는 액세스와 관련된 가입자 쪽에 프런트 쪽에도 그런 백본 위주로 투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백본 위주로 투자했다는 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좀 쉽게 말씀드리면 5만 개에서 10만 개가 서버 들어가는 그런 캠퍼스 위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뭐 한 뭐 2천 개, 3천 개 들어가는 소용량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 가입자들의 트래픽이 많은데 그게 저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는 사이에 바틀렉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자는 그런 엣지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텔코 통신사들이 투자하는 그 엣지 데이터 센터랑 CDN이 하는 그거랑 어쨌든 결국은 리스판스 타임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저 딜리버리 타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큰 그 네트워크의 큰 어떻게 보면 접근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슨 서비스 하려니까 각자 서비스 업체들이 서버 사지 말고 예. 데이터 센터를 써라 하는 그런 공급이 한참 있었고 예예. 또 뭐 자기들 서비스 직접 할 때는 자기들 거 쓰니까 예. 뭐 있을 텐데 예. 말씀하신 새로운 그 수요라고 하는 건 그렇죠. 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5G가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5G를 활용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대용량 컨텐츠겠죠. 뭐 대용량 컨텐츠가 막죠.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요. 그 컨텐츠를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특정 소스가 독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의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용량이 너무 커요. 그걸 예전보다? 이제 클라우드한테 예. 하게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걔들도 지금은 그런 가입자단 투자를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아예 기존의 CDN 회사들이 이 시장을 많이 노리죠. 근데 CDN 회사들도 저 전망이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애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가입자 쪽으로 투자를 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반도체 경기니까 그 관련된 서버 투자는 상당히 많이 중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복적으로 나오면 이제 가격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특히 메모리 가격에는 서버 유닛 기준으로도 긍정적이고. 예. 그 과거에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늘려서 예. 다양한 콘텐츠들을 받아서 서비스를 예. 해야 되니까 늘렸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예. 그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컴퍼니 기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엔터프라이즈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소호 같은 작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뭐 사오면 비싸잖아요. 이미 개발된 거를 돈 주고 쓰고 그것만큼 가금하면 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회사들이.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컨슈머가 지향입니다. 물론 엔터프라이즈도 결국은 컨슈머한테 가는 거지만 이제는 컨슈머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가 왜냐하면 우리가 5G가 되면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데이터 트래픽을 어쨌든 정말 빛의 속도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DN 회사들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는 영상들 유튜브에도 올리고 예. SNS에도 올리고 그렇죠. 카톡에도 예. 보내고 예예. 하다 보면 그거를 빨리빨리 전달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회사나 예. SNS 하는 페이스북 회사나 예. 다 서버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그게 왔다 갔다 원활하다 예.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유명한 기업들만 말씀드린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작은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회사들은 CDN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든 조선일보든 예를 들면 그래서 고른 기업들은 CDN을 활용을 하면 자기들은 인프라 투자 안 하고 네. 만족도는 똑같고 그럴 때 활용했던 게 CDN이 아니라 그동안 예. 뭐 아마존의 무슨 AWS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아마존은 웹 서비스라고 해서 네. 그거는 이제 CDN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 백본에다가 기업들이 접속해 가지고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자기들의 패키지를 만들고 자기들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가입자 단에 딜리버리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차트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하면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서버 투자가 많다. 이런 서버 투자도 붙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퍼블릭 투자도 있지만 퍼블릭 네. 클라우드에 근데 어쨌든 CDN 거기다가 텔코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퍼블릭 기준으로 보면 144개거든요. 근데 전체 데이터 센터는
530개예요. 그 말은 400개 이상이 그러니까 보시면 자료를 못 보셔서 어쩔 수 없지만 6페이지에 보면 네. 416개가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예요. 예.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소수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 SDS다. 그럼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데이터 센터 작년 말 기준으로 15개 있습니다. 15개라면 깜짝 놀래요. 국내에 5개. 본인들 용도로 쓰는? 계열사 캡티브가 한 70% 되겠죠. 네네. 자기들 고객사들한테 서비스 하려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자기 협력사든 고객이든 계열사든 뭐 그런 프라이빗 쪽이 일단은 많죠.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데이터 센터 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올해부터는 더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 변화들을 예. 그동안 D램 반도체 수요 있다는 건 우리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혹은 예. 기대하고 있는 건 앞으로 그거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수요가 그렇죠. 늘어날 거예요라는 예. 거니까 예예. 어디서 왜 늘어나는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예. 그러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지금 새로 가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 예 프라이빗 하이브리드가 있고 지금까지 퍼블릭이 전체 투자의 90%였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D램 용량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예. D램을 사가면 왜 사가니 물어보면 예 퍼블릭 서비스 하려고 사간다. 퍼블릭 서비스 때문에 사간 거예요. 퍼블릭 같다면. 서비스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SaaS, PaaS, IaaS 이게 이제 3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예. 그 3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신강계라는 회사가 직접 서버 조달을 하면 돈이 드니까 네. 아마존 서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한테 돈을 있어요. 주는 거죠. 예, 예. 그 서버를 쓰고 그게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였고. 퍼블릭 클라우드였고. 예. 근데 예. 이제 삼성 SDS가 계열사한테 돈 받기 위해서 서버 조달하면 프라이빗이 되는 거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네네. 여기에 이제 통신사들이 내가 이제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택시를 한다. 네. 그럼 자율주행 택시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통신망 앞단에다가 보통 기지국 또는 교환국에다가 엣지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해놓고 예. 그 엣지 서비스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엣지 플랫폼에 대해서. 그게 이제 텔코들의 엣지 컴퓨팅 관련된 서버 수요고요. 그것도 그냥 예전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속도가 워낙 접촉 바틀넥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 전용으로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써도 충분히 수요도 되고 그렇죠. 돈 나오겠네 싶으니까 따로 쓴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 서비스를.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려도 오케이. 내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계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5G 서비스가 원래 예. 무인 자동차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정말 마이크로 모빌리티든 네. 다양한 것들을 기계가 쓸 수 있는데 네. 기계가 쓸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가 이제 두 가지보다는 일단 첫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폰스 타임이죠. 100분의 1초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클라우드 타고 가면 이제 클라우드한테 답을 물어보는 순간에 사고 나서 죽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5G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미리 웨이브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요. 24, 28GHz. 우리가 뭐 파장하고 주파수는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주파수가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고주파가 예. 되면 파장이 짧아지는데 근데 미리미리 웨이브는 상당 고주파예요. 그러면 파장이 상당히 짧거든요. 파장이 짧다는 거는 기지국을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5G 6GHz보다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신사들이 그 설비 투자 부담 때문에 자빠집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뭘까? 데이터 센터를 투자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지국의 역할은 컨버팅입니다. RF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 그거를 다시 RF로 증폭해서 다른 기지국 또는 단말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서버의 역할은 컴퓨팅입니다. CPU가 들어가서 아니면 GPU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빨리 계산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기지국에는 그런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의도 전철역을 찍었다. 카메라로 CCTV로. 네. 제가 불필요한 영상까지 다 와요. 그걸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서버가 없으면. 서버가 있으면 1번 출구만 보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5G가 미리미리 웨이브로 가면 캐펙스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그걸 좀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지국 또는 교환국에 서버가 들어가 있으면
필요한 데이터만 컴퓨팅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답을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필요할 예. 것 같은 것만 그렇죠. 찾아서? 예. 예. 아니면 그렇게 아니고 그냥 투자해버리면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텔코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5G는 저는 서버에 상당히 좀 파워풀한 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텔코들이 왜 그러면 꼭 하나씩 서버 둬야 된다? 서버를 쓰면 훨씬 돈을 적게 들 수 있죠. 5G 이전에는 기지국에는 그럼 서버 안 전혀 썼어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기지국의 역할은 컨버팅.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고 그걸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고 네. 우리가 인빌딩에 들어가는 중계기는 신호를 증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보다는 좀 더 하이 개념의 일을 한 거고. 그러면 그 5G가 어느 정도 보급되느냐에 따라서 예상은 다르겠으나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겠죠. 예. 내년에 뭐 중국이 100만 개 기지국을 깐다고 했고 실제로 중국은 지금 6기가 이하의 5G 네. 주파수 대역을 쓰는데 미리미리 웨이브가 되면 이제 밴드 위드스라고 해서 주파수의 폭이 있어요. 우리가 주파수의 밴드라는 범위가 레인지가 있다면 그 주파수당 또 메가헤르츠 폭이 있거든요. 예. 미리미리 웨이브가 되면 25배의 폭이기 때문에 25배 정도 대폭이 넓으면 기존에 우리 6기가 이하보다는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3배 빨라지고요. 업로드는 10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정도 빠르게 지르려면 기지국을 무지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처럼 기지국만 닦아는 형태는 상당히 좀 헤비한 투자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 농어촌에 기지국을 그렇게 깔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도 잘 쓰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는 일부 깔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에티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보내주는 그런 식의 좀 스마트한 그게 망 구축이 가능하죠. 그러려면 서버가 텔코 쪽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양이 많아요? 그거는 뭐 구축하기 나름입니다. 구축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보통 몇천 개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교환국 하나에 천 개에서 이천 개. 근데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큰 단위에 예를 들어서 텐센트의 텐진 데이터 센터다 서버가 10만 개 들어있어요. 네. 그다음에 구글의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다 5만 개 이상 들어있고 근데 SDS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이긴 하지만 13,000 개 들어있습니다. 21만 개의 서버가 구축돼 있는데 15개 도시에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2천 개, 3천 개의 의미가 그리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SDS 2천 개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2천 개라고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의 엣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요. 한 통신사가 쓰는 특정 거가? 교환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교환국 하나에? 교환국 하나에 뭐 그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2천 개씩 들어가? 예. 1천 개씩 들어갈 수 있고 500개씩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네.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은 4개의 수요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럼 통신회사들이 그 네. 서버를 사가고 있다는 맞습니다. 뜻입니까? 예.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텔레콤 우리나라는 사실 뭐 국토가 다 작아서 네. 한국 가지고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웨이한테 상당히 많은 서버를 사가고 있어요. 차이나 모바일 쪽에서 특히 그렇고 차이나 유니콤하고 텔레콤은 5G에 대한 설비 투자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망을 구축해요. 네. 캐리어가 다른데 망을 구축 같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설비 투자에 좀 부담이 무게가 크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려고 어떤 거를 막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엣지 데이터 센터는 뭐 꼭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면 좀 더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왜 좋은지는 그렇게 알았으니 그게 예. 결국 D램 수요를 얼마나 자극하고 예.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시장이냐는 예, 그렇죠. 예. 건데 예. 어떻게 감잡으면 돼요 그게? 뭐 솔직히 이거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면 뭐 연간 뭐 나쁘게 보면 한 13억 대 중후반 좋게 네. 보면 14억 대 중반 예. 사람 머리가 뭐 다 카운터가 이미 보급률이 90% 예측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의지를 갖고 펀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5G는? 예, 5G든 퍼블릭이든 그리고 퍼블릭 하나 제가 뺀 내용이 있는데 게이밍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의 스테디아 그다음에 아마존의 게임온 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 뭐 스토리지 용량을 볼 때 64 네. 쓰는 사람 256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 게임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 용량 꽉 찹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폰을 바꾸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클라우드로 하면 뭐 데이터 스토리지는 적게 쓰면서 게임은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거인데 또 그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계량화 시키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 이거는 사실은 이 계량적으로 아직까지 집계하는 분들이 거죠. 없어요. 설명을 사실. 쭉 해주는 거 보여주시면 미래의 우리 삶이 이런 이런 것들을 적용할 거고 서비스들이 예, 예.
그런 데는 당연히 디램이 필요하니까 디램 수요는 늘어날 거야라고 하면 예. 뭐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쵸? 늘어날 텐데 예. 우리가 궁금한 건 요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예예. 그건 이제 현실적인 수요 아니겠습니까? 예예. 우리가 만약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들 중에는 예. 미래에 올 수요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만 미래에 올 수요를 대비해서 지금 아마 그 수요가 구매자들이 그거 사놓고 있을 거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면 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수요 내지는 올해 실적을 고민할 때 들어가는 수요들 중에는 예. 어떤 게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거나 어떤 게 좀 늘 것 같은지를 좀 예. 알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네.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케이 하면 그 가격 인상에 오케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3개사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작년에 그런 예. 작년 재작년에 예.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올라갔던 그 예. 범인들. 예. 근데 그 범인들이죠. 그 친구들이 계속 다시 이제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에 서버 수요가 이제 플래시였거든요. 아무도 깜짝 놀래요. 아니 아마존 구글 사가지도 않는데 무슨 플래시냐고. 줄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똑같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일반 서버는 한 3% 줄었습니다. 수요가 미중 간의 갈등들 모여서. 근데 우리가 고용량 서버는 작년에도 5% 늘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구글은 안 사갔어요. 누가 5% 늘렸을까를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던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예를 들면 프라이빗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작년에. 이유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서버 가격이. 그렇기도 할 것 같고 그 수요가 그 프라이빗 서버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아마존으로 갈 수요가. 예. 야, 그 우리 계열사들 다 아마존 하지 말고 다 모아서 니네 SDS가 그냥 하면 안 돼? 그렇게 예.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전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틱톡이든 예를 들면 네. 메이추안이든 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서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왜냐면 서버 원가의 22%가 메모리입니다. 높하게 보시면 예. 그래서 서버 가격도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투자도 많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적기를 보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데이터를 다 보고 놀랐어요. 저희는 뭐 그냥 대충 얘기할 수는 없고 항상 숫자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틱톡같이 영상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서버를 사갔다. 서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4개 도시에 했습니다. 걔들이.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용자도 있겠지만 뭔가 바틀넥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 네. 지금 투자해도 그냥 이게 인프라기 때문에 원래 설비 투자가 필요했던 그렇죠. 설비 투자 부담이 적을 때 많이 투자했을 수도 있죠. 작년에. 그 말은 그동안 안 했다는 거는 수요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예. 안 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쵸? 왜 그들이 왜 갑자기 했지? 예, 일단은 뭐 똑같겠죠. 디맨드도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투자가 훨씬 더 오래 투자보다는 비용이 쌀 것 같으니 미리 투자한 거죠. 미리 투자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고 어차피 할 투자였는데 예. 예. 그리고 오래 해버리면 비싸지잖아요.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투자자도 많았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같이 아무도 투자 안 했다고 하는데도 하이퍼스케일 서버는 5% 늘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범인이냐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애들이 범인이더라고요. 그런 이른바 세컨티어 업체들. 예. 예. 그래서 하이퍼스케일이 2018년에 18% 늘었습니다. 네. 그때 가격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미드틴 이 2017년이었고 2018년이 이제 거의 18% 늘었을 때 서버 디램 가격이 139% 올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5%였을 때 이제 가격이 67% 빠졌죠. 근데 5%도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많이 빠져서 투자를 누가 했겠지만 네. 걔들은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닌데 이제 걔들이 이제 1월부터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죠.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이제 가격 협상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마존 구글은 작년에는 별로 안 샀어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투자라는 그러니까 건 서버 유닛 기준으로는 거의 뭐 로싱글 정도 마이너스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구매를 작년에 별로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냥 있는 거 썼다 그 말이에요. 있는 거 재고 썼죠. 근데도 네. 이게 서버 숫자가 글로벌하게 5%라는 거는 이제 저는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보니까 네, 이런 답답한 것들이 모아보니까 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네. 올해는 이제 그런 애들도 투자도 하지만 여기 이제 기존의 우리 알겠습니다. 전통의 이제 선수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말은 투자한다는 건 더 늘린다는 건데 과거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총량은 늘어나는 건데 예. 그 말은 뭔가
더 수요도 늘어야 되는 즉 처리해야 할 용량도 는다는 뜻인데요. 예. 자연스럽게 느는 거야 물론 있겠습니다만 인구도 늘고 휴대폰 보급량도 늘고 성능 좋은 휴대폰도 생길 테니까 그런 정도예요? 아니면 뭔가 좀 더 늘어날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2017년, 18년 내는 갑자기 그 친구들이 늘렸잖아요. 그때 늘린 이유는 야, 다들 고용량 동영상들을 미친 듯이 찍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기업들이 수요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투자하기 힘든 영세 기업들이든 아니면 패키지라고 해서 자기만의 특화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한테 그런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자기들끼리 가잉 투자를 한 그렇겠죠.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기업들은 그럼 그걸 왜 만드나 하면 결국은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수요를 수요가 생기니까 하는 거니까. 이제 소비자 단에서 나오는 시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소비자들 때문에 생긴 수요인데 그런 게 올해와 혹은 뭐 내년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뭔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뭘 데이터를 더 써야 그렇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반도체도 쓰고 서버도 쓸 텐데 소비자들이 결국 지금보다 어떤 걸 더 많이 어떤 걸 쓸 것 같다고 예상해야 될까요? 그래야 결국은 반대쪽 수요가 늘어날 텐데. 5G라는 게 결국은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3배 빠르고 10배 빠르고 업로드 다운로드가 결국은 5G가 상용화돼야 되겠네요. 5G가 이제 상용화가 좀 광범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아카마이라는 회사 말씀드렸고 그 코파운더가 이제 한 분은 이제 9.11 때 죽어요. 비행기 타고 있다가 본인이 뭐 운전한 건 아니고요. 조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번째 살아있던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분 얘기를 다 신뢰하진 않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것보다 엔드 쪽에서 가입자 단에서 앞으로 100배 정도는 더 데이터 소모가 필요하니 클라우드 단에서 이거 다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배 정도는 가입자 단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가입자 단에서 데이터가 앞으로는 많이 증폭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걸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하거나 근데 필요할 때 하면 가격이 비쌀 거예요. 서버 가격이 많이 비쌀 겁니다. 서버도 제가 최근에 이제 서버 쪽을 저희가 좀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CPU가 서버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 들어갈 수 있는데 가격이 만 불부터 7만 불까지예요. 다양하더군요. 그게 너무 레인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정말 수요가 하다 할 때 투자를 하면 7배 비싼 가격에 서버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 때 투자한 회사들이 작년에 많았고 근데 그런 돈에 무관심한 애들이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죠. 나는 내가 필요할 때 투자하는 애들인데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작년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저는 마이너리그가 많이 움직이면 전 유닛 기준으로 마이너스일 줄 알았어요. 하이퍼스케일. 근데도 그게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메이저리그가 움직이면 최소한 10% 이상은 글로벌하게 하이퍼스케일 서버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10%만 늘어도 이 가격이 두 자릿수 늘 때는 가격이 지금까지 2년을 저희가 뭐 경험으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2년간의 2017년 18년에 139% 올랐으니까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두 자릿수 투자할 때는 50% 이상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올해 두 자릿수 디맨드 그로스가 나오면 서버 디램의 레인지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 가격 폭이 인상 폭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해본 거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뭐 그때 2017년 18년 상승폭 정도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다리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되는 거는 어쨌든 1분기는 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지속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뭐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고르기 하면서 한 분기 정도는 또 한 2, 3%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번처럼 뭐 한 60% 빠지고 이렇게는 반도체 디램 수요 당연히 늘어나면 반가운 일인데 걱정하는 유일한 거 하나가 결국은 이 수요가 왜 늘까요라고 하면 5G 때문에 늘 겁니다라고 결국은 요약되는 것 같아요. 5G 쪽에 기지국 쪽에서도 새로운 서버 수요가 있고 5G가 널리 퍼지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즐기는 영상의 데이터 양량 자체도 많아지니까. 늘어나고 결국은 그거를 어딘가에서 결국 그거를 서비스하든 바라보든 하는 맞습니다. 수요 때문에 그 기업들을 향해서 뭐 서버를 제공하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고용량 콘텐츠들을 많이 이용하든가 그게 자율주행차든 등등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향해서 계속
이제 만들기도 하고 기지국도 만들고 있고 하잖아요. 예. 그게 정해진 미래인지 예. 아니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5G 시작했지만 예. 5G를 뭐라고 있지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킬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가 언제쯤 될까? 그래서 우리 예. 애플이 아이폰으로 예. 5G 언제 만들어? 이것도 고민일 거고 예. 그게 현실화되면 당연히 DRAM 수요가 예. 많이 늘어나는 예. 건 우리도 아무도 예. 반대 안 하는데 예. 야 그거 하다가 잘 안 되면 저것도 저러다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떤 예. 걱정을 좀 해야 될까요? 그 부분입니다. 좋은 예. 지적이시고요. 예. 이 반도체 올랐는데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팔고 나가야 될지 그 말이 빠질 때마다 그 더 사야 될지 그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우리 애청자들이 아마 궁금한 게 그럴 거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5G는 저희한테 뭐 사실 저도 쓰지만 4번이 5G인 거예요. 돈만 비싸고 쓸데 없이 용량만 많고 다 저장도 못 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5G가 상용화하는 국가들이 좀 느는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네. 이 5G도 그냥 6기가 이하 헤르츠에 그냥 좀 4.5G 같은 4G인지 5G인지 헷갈리는 지금 기술이거든요 지금은. 예. 근데 정말 리얼 5G가 이제부터 올해 말부터 아마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올해 말부터. 예. 그러면 예. 중국도 이미 어프로브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웨이브 투자가 되면 이제 리얼 5G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입자가 쓰는 데이터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보고 지금 해야 되느냐인데 근데 어쨌든 그 퍼블릭 클라우드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강군제가 있으면 싱글스 데이라고 보통 하죠. 예. 독신들을 위해서 뭔가 풀어주자. 근데 강군제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저기 알리바바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보면 물론 그거 한 번에 의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 하루에 이커머스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저도 헷갈리긴 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은 이제 투자를 이제 올해 특히 많이 할 계획입니다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걔들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는 그런 서버를 다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자기들 직접 합니다. 아마존이나 뭐 구글도 안 써요? 네, 자기 것만 합니다. 자기 칩도 만들어요. 예.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GPU보다 좀 더 성능이 10배 좋은 거를 우리가 NPU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광군제처럼 피크에만 맞춰서 그 설비를 다 해놓으면 그러면 너무 비싸죠. 평소에는 그게 남아돌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존이 AWS 사업한 게 예. 자기들도 피크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하고 나니까 그렇죠. 평소에 봄, 여름, 가을에는 예, 맞습니다. 남길래 예. 그거 저 다른 애들한테 팔아볼까 그렇죠. 해서 시작한 예. 사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의 레인지가 되게 이제 좀 다변화되는 국면 같아요. 지금은 피드백은 별로예요. 게이밍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게이밍 클라우드가 되면 맨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반도체 메모리 중에 큰 축이 이제 DRAM과 NAND가 있는데 NAND 같은 64사도 게임 아무리 다운로드해도 그렇겠죠. 안 차겠죠. 하드에 직접 들어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 스마트폰한테는 꼭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특히 게임이라는 건 속도잖아요. 태블릿으로 네. 덤비는 애, 유선 PC로 덤비는 애, 모바일로 덤비는 애가 서로 속도가 늦어서 쟤 때문에 제가 맨날 그 롤플레잉 게임에서 제가 전사자가 되면 네. 저를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너 오지 마. 제 아이디 딱 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입자로 확보하려면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예. 텐센트가 헤비하게 투자를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거리에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퍼블릭 쪽도 그런 망을 구축해놓고 데이터센터 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인프라를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해놓고 정말 필요할 때는 이게 부족한데 가부하 네. 걸리는데 안 필요할 예. 때는 놀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분명히 리스크예요. 그래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한 거죠. 지난 1년간은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뭐 연말까지 숨고르기 네. 했어요. 예. 너무 투자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지금까지 한 걸로도 충분히 이 세상은 돌아가. 예, 이 세상 돌아가. 그런데 가입자 단에서 이제 5G 한다고 계속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지면 결국은 자기한테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데 걔들도 그거를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이쪽이 또 그래서 예,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예. 걔들도 이제 가만 안 있죠. 그래서 게이밍 클라우드 같은 또 새로운 또 서비스를 또 개발하고 그게 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유 경제 관련된 거든 예. 뭐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런 서비스에 로봇이 되든 뭐 상당히 그게 우리가 뭐 이커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되게 많잖아요. 클라우드도 보면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로 그렇고 이카 뭐 되게 이하수부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5G가 돼서
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선에서 2차선에서 차가 다니는데 처음엔 안 복잡했어요. 차도 없었고 편안하게 그냥 한 100km 이상 밟으면서 가는데 어느 시점부터 맨날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옆에 고속도로 보니까 저기도 맨날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선을 넓히고 그러면서 고속도로도 같이 넓히는 그런 맥락에서 퍼블릭을 보면 퍼블릭도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퍼블릭의 미래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는 건데 예. 결국은 예.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예. 주가도 뭐 선행에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반영을 했죠. 예.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예. 대한 고민일 거고 예. 그 말은 수요가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느냐 아니냐인데 예. 예. 말씀하신 걸 쭉 따라가다 보면 이른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그동안 사왔던 서버 예. 용 DRAM을 앞으로도 더 늘릴 거냐 예. 아니면 이걸로도 세상 돌아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만 살 거냐라는 고민일 텐데요. 예, 예. 맞습니다. 요걸로도 세상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예. LTE로만 뭐 봐도 충분해라는 예. 뜻일 거고 큰일 나서 지금 빨리 증설해야 돼라고 예. 하려면 예. 너도나도 다 5G로 찍고 8K 예. 영상 돌아다니고 예. 뭐 이거 보고 다니고 자율주행 차 돌아다니고 이제 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때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이쪽도 먼저 이제 자꾸 사들이겠죠. 예. 그런 세상이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예. 그 분기점을 예. 판단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우리도 그걸 지켜보게 예, 될 텐데 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이면 너무 막연하고 위험한 아닙니다. 질문인데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지도 몰라 그냥 우리가 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안 올지도 몰라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첫째는 5G가 좀 깔려야 돼요. 아직도 중국도 이제 올해 100만 개 깐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유럽도 아직 서비스 안 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좀 깔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맞고 그 빨리기 전에 인프라 깔고 있는데 너무 빠른 판단을 하면 좀 좋게 먹을 기회를 못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클라우드에서는 이번 5G 미리미리 웨이브 관련한 그런 트래픽까지 이미 카운트한 투자가 2022년에면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까는 텔코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통신회사들 입장에서는 예. 그것도 역시 시장이 있을 것 같아야 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3G 하다가 LTE만 깔 때는 야 이거보다 이렇게 빨라지면 사람들이 안 예. 쓰겠니? 한번 LTE 쓰기 시작하면 3G를 못 가. 예. 깔면 충분히 사람들이 다 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깔 텐데 예. LTE로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데 5G로 깔자라고 하는 그 통신회사들의 계산은 예. 뭘까요? 그러니까 올림픽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깔아 해서 까는 거면 그거야 깔 텐데 시범 서비스 정도 하려고. 통신회사들이 알프를 높이는 게 항상. 그렇겠죠. 예, 제조업체도 그렇고 항상 제품 가격을 높이는 게 제품 가격이 멈추면 다 커머더티가 돼가지고 네. 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이트메어를 경험할 거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텔코들도 새로운 알프를 찾아서 아니면 기존 알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서버 근데 DRAM 답은 먼저 한번 드리고 네네네, 예. 가입자망에서 이렇게 서버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가입자가 거기서 데이터를 다 써버리면 되거든요. 굳이 클라우드까지 안 가도 돼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투자는 롱텀하게는 지금이 아마 이번 사이클이 피크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1은 2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1-1이 순간적으로 3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지나고 보면 2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퍼블릭하고 가입자망이 동시에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가만 보면 가입자망에서 다 처리가 되면 굳이 클라우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농담하게 보면. 가입자망에서 다 처리가 되면?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네. 엣지 컴퓨팅 자체가 가입자에서 다 그냥 모든 답 다 줘버리면 그러면 클라우드에 투자는 어느 시점부터는 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자망에서 다 처리가 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기지국한테 야 자율주행 택시한테 제가 천문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알파고 같은. 거기서 기지국에서 알파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가서 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지국에서 AI 답을 다 줘버리면 굳이 답이 있으면 플로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끼리 대답 다 끝나면 돼요. 그렇죠. 제가 물어볼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걔가 답 찾아서 저한테 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겠죠. 근데 기지국에서 답을 다 줘버리면 그만큼은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는 할 일이 없지만 기지국에서 그럼 또 컴퓨팅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거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예. 핫하지만 예. 아까 저는 질문을 좀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1-1이 되면 가입자 단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왕창 해버리면 예. 클라우드에서 나중에는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들이 할 일이 적어질 수 있죠. 해도 증가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피크를 물어보셨으니까 피크는 그 저는 일단 5G가 일단 깔릴 때까지는 좀 고민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5G가 깔렸을 때는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입자단위 투자를 많이 했으니 액본에서는 네. 투자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그때 팔면 늦거든요. 5G가 깔리면 예. 깔리면 과연 그거가 활발하게 이용될 거냐라고 하는 예. 고민이에요. 즉 예. 3G에서 LTE를 깔았을 때는 예. 깔고 나니까 당연히 빠르고 이거는 쓸만하네. 물론 그때도 예. 3G보다 더 빨라야 되니? 라는 질문을 그렇죠. 하는 분도 있었으나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다 넘어갈 소비 거다라는 예. 건데 5G라는 건 소비자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계들 간의 통신이잖아요. 예.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예. 근데 그렇죠. 자율주행차 자체가 예. 통신망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법적 또는 기술적 그렇죠. 다양한 난관들이 예. 굳이 인류가 매달려서 하면 하겠으나 예. 야 이거 자율주행 하나 하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니? 라는 생각까지도 하면 이게 참 이 세상이 옳지 안 옳지는 고민거리인 그렇죠. 이슈잖아요. 근데 또 냉정해 보면 우리가 마차 시대 때도 그런 맞아요. 갈등이 있었고 그렇죠. 결국은 뭐 마차가 예. 없어졌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예. 큰 트렌드는 제가 봐도 예. 이런 거에 대한 예. 불확실성이 3세대에서 4세대 넘어올 때보다 예. 4세대에서 5세대 넘어가는 지금의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 보여서 사람한테는 큰 쓸데없는 투자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예. 예. 저도 뭐 카메라 뒤에 4개 있지만 써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되게 또 핫한 사람들이 또 트렌드를 항상 만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는 예. 그새 때가 올 건지 알 건지의 고민이 아니라 예.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아마존, 뭐 구글, 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예. 어 진짜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예. 하는 걸 보고 예. 야 빨리빨리 저 서버 만들게 저 디램 좀 사와 예. 혹은 미리 좀 쟁여놔라고 하는 의사 판단을 내려야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건데 예. 그들도 그거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들이 지금 사들이는 게 분명히 자율주행차 세상은 올 거니까 지금 빨리 산화하는 게 아니라면 예. 지금은 뭔가 좀 그냥 비어 있는 것 더 싸지지는 않을 테니까 채울 거 채우자는 어떤 일시적인 수요라면 예예.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그림들을 서로 그렇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어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혼자가 다 물결을 다 결정했던 네. 90%의 수요를 걔들이 다 결정했던 때는 가격하죠. 오를 때도 막 139% 오르고 한 예. 상당히 가격하게 올랐고 지금은 아직은 뭐 메인스트림의 나머지 아더즈가 잘 안 보이지만 네. 그 아더즈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작년에 이미 프라이빗에서 제가 그 친구를 봤고 네. 올해는 텔코와 CDN들도 그런 친구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 제가 봐도 가격한 가격 상승은 좀 저도 몰라요. 그건 솔직히 분명히 가격은 오르고 좀 숨고르기 하고 가격은 오르고 숨고르기 할 건데 물론, 최소한 글로벌하게 5G가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글로벌한 텔코들도 자기들도 주주들한테 뭘 보여줘야 돼요. 배당을 하든 아니면 뭐 알프를 네. 높이든 그래서 인프라가는 초기 국면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가입자 소비자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8K든 VR이든 이 영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만들 거고 근데 걔들이 혼자 만들라니까 돈이 드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거거든요. 걔들의 서버망을 쓰는 거고 네. 근데 얘들이 이런 영상을 쓰면 이 퍼블릭에도 투자는 일단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사이클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고 생각보다 5G 가입자 안 늘어. 그러면 숨고르기 하겠죠. 근데 그렇겠죠. 그때처럼 가격하게 이제 67%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올 1년 가격 오르고 내년 1분기 2분기 뭐 한 뭐 낮은 수준에서 가격 한 빠졌다가 다시 확인하고 그런 네. 과정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5G라는 게 중국이 항상 변수예요. 2020년은 저는 5G는 모두 중국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아, 네, 그 이유는 제가 한 세 가지인데요.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랑 이제 무역 분쟁을 하면서 결국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갈증이 되게 강합니다. 네. 제조 2025도 IP 확보하려는 거예요. 훔치려고 한 건데 훔치려고 하니까 이제 한번 때린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남을 거를 돈 안 주고 뺏기냐. 근데 자기들이 자기만의 IP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 제일 가보면 뭐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해요. AI 관련된 IP를 확보한 회사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인권 침해와 직접적 연관이 되는 센스타인 같은 회사.
그 회사는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테스트 베드를 만들려면 사실은 중국은 5G를 해야 돼요. 뭐 경기 인프라 구축 그런 측면인데 철도랑 안면 인식하려면 5G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센스타입이라는 회사가 예.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세계 1등이거든요. 거기. 그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예. 근데 안면 인식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최근에 5G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신규 스마트폰을 사면 얼굴 인식이 안 되면 개통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예. 결국 이제 그런 기업들이 결실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인공지능의 IP의 축적력은 저는 상당히 포텐셜이 크다고 봐요. 이유는 인구가 뭐 인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네. 인도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13억 명이 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그거 국가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식의 테스트 베드가 되려면 5G가 되면 남들보다 미리 그런 걸 축적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다른 나라 동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 수출할 수 있겠죠. 그 안면 인식 기술로 이런저런 네. 그 아이디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려면 위에서 자율주행 탈 때 택시 타는데 검증 안 되면 못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기술을 하려면 예. 안면 인식 기술에는 5G가 필요해요? 꼭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네.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안면 인식 있고 인공지능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5G 인프라가 있으면 훨씬 더 가입자들의 경험이 늘 거 아닙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높아질 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 차원에서 5G 인프라를 단순하게 이게 중국의 경기 부양의 관점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5G를 중국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지금 신호들이 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텔레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텔코가 가입자한테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예. 지금 텔코들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또 5G 스마트폰을 안 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지국 다 깔아놓고 아무도 안 사면 그게 걱정이라서 예 그래서 그게. 중국이 예. 제가 중요하다는 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중국은 정부가 기업들한테 정부 보조금 주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5G망을 잘 활용하도록 해서 중국 걔들한테, 정부가 텔코들한테 돈을 지원하고 텔코가 소비자한테 5G 폰 살 때 보조금을 예. 주는 거죠. 이미 이런 일은 많았죠. 이미 2008년 리만 사태 때 가전하향형 정책이 있었어요. 네. 농촌에서 중국산 TV를 사면 한 우리나라 돈을 한 50만 원 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에서 사면 구매 금액의 한 10%를 또 정부에서 쿠폰을 줬어요. 예. 그런 식의 이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미중 간의 갈등에서 그걸 얼마나 부드럽게 할지는 봐야 되지만 인 차이나에서 한다면야 미국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품 파는 거잖아요. 반도체 파는 거고 중국 정부가 알아서 그래가지고 정부가 뭐 어쨌든 중국 정부도 보면 반도체 투자한다 그랬다. 디스플레이 한다고 돈이 여러 군데 가는데 네. 차라리 뭐 반도체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 투자하는 게 미국한테도 좋죠. 미국 반도체를 팔아먹는 기회고 중국 내에서만 그거는 기지국 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살 때 보조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게 되면 중국이 올해 5G 스마트폰 연간에 글로벌하게 올해 시장을 보수를 보는 사람 2억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되면 내년에 중국만 3억 아니 자꾸 내년이라는데 올해 중국만 3억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지금 올해 하반기는 다 5G를 낸다거든요. 애플이 한 8천만 대 1억 대 정도 5G 폰을 낼 거고 화웨이는 이론적으로 지금 1억 2천만 대까지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TSMC에서 개런티한 게 1억 2천만 개의 예. 그 하이실리콘 파운드리를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어쨌든 뭐 하웨이 1억 2천만 대, 애플 8천만 대, 삼성 6천만 대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2억 6천만 대거든요. 먼저 깐다 그러니까 깔아서 고용량 콘텐츠들을 그 예. 뒤에 생산하도록 소비자들이든 예. 그렇죠. 기업들이든. 예. 그래서 정부 차원의 5G 드라이브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철도랑 공항기 있는 것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는 없지만 네. 경기 부양은 중국 소비 진작이고요. 이 5G 인프라 투자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확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기술이 업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안면 인식도 사람을 많이 인식해봐야지 어떤 애는 이상하게 생겼고 어떤 애는 안경 꼈고 어떤 애는 머리 안 깎고 다녀고 그걸 해도 걔를 잡으면 돼요. 그러려면 다양한 샘플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네. 빅데이터 있고 데이터가 많은데 그걸 빨리 프로세싱하는 건데 그러려면 5G라는 건 빨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인프라가 되면 그게 로봇이 되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든 아니면 뭐 안면 인식이 관련된 다양한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고처럼 그런 무인 편의점이 되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일 수 있죠. 그게 되면 어 중국은 이렇게 좋아? 그럼 그 인프라 자체를 중국이 제일 많이 한 게 하웨이 GT 키워줬던 게 아프리카에 원조를 줬어요. 네, 네. 아프리카에다가 원조를 기지국 하고 스마트 그때는 휴대폰이죠. 통으로 줬어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하웨이한테 꽂아줬습니다. 똑같은 그런 스마트 시티 비슷한 그런 경험존을 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다른 우호적인 국가에 뭐 유럽이야 특히 최근에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동유럽이야 중국 편이지만 서유럽은 좀 애매한데 그런 것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말이 맞는 게 일단 인프라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네.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미중 무역에 있어서의 주도권 확보.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없다.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인권 감독에 이만한 게 없잖아요. 홍콩, 위구르, 안면인식이든 뭐든 통제사에 있어서. 저는 안면인식은 대단히 예. 편리하고 예.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예. 생각도 해요. 물론 이제 예.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예. 안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소리예요? 학교 다닐 때 대리출석 하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많이 했죠. 네, 대리출석 할 때 보면 친구분이 저도 예예 두 명 세 명 하는 경우도 있을 네, 겁니다. 친분이 예. 좋을수록 근데 안면인식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 몇 번 중국계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니까 중국 기술들이 꽤 많이 퍼져 있던데 예, 예. 아 이거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빼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우버 같은 경우에도 범죄율이 높잖아요. 그렇기도 예. 하고 아니 저는 식당만 하더라도. 예, 예. 손님 안면 인식 기술만 있으면 어유 저 지난번에 드셨던 거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야 그 기술이면 예. 제가 오늘 계속 센터장님 그거 예. 진짜 될까요?라고 예. 자꾸 여쭙는 이유가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거 들어 아니까. 네, 이유가 예. 이 5G는 아직 킬러 앱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칫하면 정착 안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아니면 킬러 앱이 없기 때문에 꽤 많은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나는 그냥 4세대로 남아 있을래 하더라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다들 안 쓰면 이건 또 뭐 할 수 없는 그런 예. 악순환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어서 예. 예. 어떤 게 킬러 앱일까요? 예. 그 킬러 앱이 나와야 뭔가 다들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예.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 팔릴 텐데요. 예. 그 질문을 계속 예. 드린 거예요. 아, 저도 아주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건데 안면인식 기술이라면 예. 그거 킬러 앱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서 예. 그게 5G망에서만 필수적으로 그거 하려면 5G망 필요합니까? 이제 그 질문 예. 드립니다. 빨리 인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원래 의도는 뭐 LTE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은 뭐 제가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말고도 메이투라는 회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중국에 가보면. 네.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이 뭐 시가총액 아직 뭐 기업 가치이기는 하지만 수십조 대의 밸류를 받는데 그 정도가 정당한지는 뭐 뒤에 봐야 되는 거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려면 5G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택시가 나왔다. 저희 현대차 그룹도 플라잉카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이크로 네. 모빌리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드론 택시가 나왔는데 정말 그런 기지국에서 빌딩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새로운 빌딩이 나왔는데 그 맵으로 가니까 부딪혀도 그 빌딩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스개 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5G 인프라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빨리 왜냐하면 갑자기 구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네. 지역을 지나갈 때 가면 이게 항공기도 기류 나쁘면 근데 드론이야 더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되게 많은 기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5G 드라이버를 또 걸었고 또 정부에서 또 투자를 또 하고 또 올해까지 기지국을 100만 개를 깐다고 하니 한국이 사실 기지국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개가 안 넘었거든요. 한국은 좁으니까. 네. 근데 중국도 100만 개 해봤자 얼마 까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저는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네. 5G의 보조금을 중국어가 줘버리면요. D램 기준으로 제일 비싼 시장이 어딜 것 같습니까? 금액 기준으로. 물량도 그렇고 금액으로 보면 모바일 D램이 훨씬 더 큽니다. 모바일 D램은 네. 가격 자체가 예. 서버보다 한 20% 비싸거든요. 예. 거기다가 물량도 서버보다 많아요. 근데 5G 폰을 막 사면요. 모바일 D램이 이제 LPDDR5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LPDDR4보다도 훨씬 비싼 제품이 또 팔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5G 보조금을 텔코한테 줘버리면 상당히 좀 괜찮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있을 일들입니다. 예정이다. 네. 그런 뉴스 하나하나 또 정말 생각보다 관심 갖고 봐야 되겠네요. 오늘 갖고 오신 저 리포트에서는 아카마이라는 회사? 예. CDN 기업. CDN 기업. 이 회사
투자로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 주신 건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아마존이랑 구글도 지금 이제 아카마이가 네. 가입자 단에서 움직이는데 이 백본에서 움직이는 좀 큰 형들이잖아요. 네. 큰 형들도 얘가 이제 잘 노는 거를 좀 방치하진 않을 거거든요. 뭐 걔들 아카마이 경쟁도 있겠지만 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으로서는 저는 경쟁이 뭐 좀 불확실하면 저는 우리 투자자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클리어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 만드는 AMD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GPU 만드는 엔비디아도 있고 또 인텔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주가가 좀 덜 갔으니 아하. 정신 차리면 주가가 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이제 좀 밤새면서 제품 개발을 하면 그런 베이직한 투자 방식 고민해보자. 예예, 예. 그렇게 보고 저는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는 저도 주인공이 누군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 파빈 배님께서 예. 삼성 파운더리 분사 관련한 얘기 좀 여쭤봐 주세요 이러는데 예. 아마도 파운더리 분사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거나 아니면 계속 언론화가 좀 됐죠. 상상할 예. 수 있는 스토리 예. 중에 하나인데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분사하는 이유는 저 대만의 그 뭐 어떤 TSMC 예. TSMC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는 전략을 가지고 예. 고객들을 데려가니 예. 삼성도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다른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예. 너희들은 저 고객만 열심히 해. 예. 라고 이제 하면 고객들이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는 예. 스토리인데 예. 어때요? 결국 그게 삼성의 자회사일 텐데 예. 고객들이 설득이 될까요? 그래도 이제 안에 있는 것보다는 좀 그거보단 낫겠으나 설득하는데 그래서 고객은 네. 삼성이 기술이 좋고 TSMC보다 싸면 사요. 그런데 네. 삼성한테 기술 뺏길까 봐 주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네. TSMC의 영업이익률이 37%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업이익률은 제가 알기로 10% 초반으로 알고 있고 그러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3배나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걔들이 네, 네. 그 말은 고객 입장에서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면 삼성 거를 쓸 수 있죠. 다만 쓰려고 하니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기술 줬다가 삼성 에이직에서 네.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걸 뺏길까 봐 네. 그것도 귀찮고 두 번째는 자기 상사를 설득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음흠. 구매 쪽에서 맞아요. 삼성한테 파운드리 시켜야 돼. 너 왜 삼성한테 가냐? 너 삼성한테 얻어먹었어? 아니 그게 기술이 좋고 뭐 가격도 싸다. 근데 기술 뺏기면 네 책임질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설득이 안 되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아. 이제는 독립법인이 되면 최소한 거기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편하게 설득할 수 있겠죠. 싸게 해주면 눈 감고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예. 아, 또 그 영업 현장은 그런 논리가 돌아가는 TSMC가 거네요. 너무 제가 대만 분들 안 들으셔야 되는데 하기야 또 상당히 탐욕적이에요. 안 깎아줘요. 그때는 없겠죠. 예, 당연히 뭐 그래서 마켓이 50%인데 대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도 어차피 파운드리 분사했잖아요. 네. 삼성도 지금 보면 IDM이지 않습니까? 인테그레이트 어쨌든 뭐 디바이스 매뉴팩처 메이커입니다. 그 말은 이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데 아예 분사해서 생산하는 법이면 따로 있으면 네. 걔한테 삼성 설계도 주문을 주고 예부 고객도 주문을 주면 서로 편해지겠죠. 삼성 디스플레이랑 똑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삼성전자 안에 있으면 네. 그 중국 애들이 그 집집에서 구매하기 그렇겠죠. 근데 독립법인으로 남아 있으니까 아웨이도 사고 오포 비보도 사는 거고 애플도 사는 거지.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안에 있으면 아마 덜 편할 거예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상식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충분히 예.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게 당연히 여러 명분이나 이런 게 좋을 예. 텐데 그게 TSMC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경쟁하기에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그 한계를 예, 예.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오시면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노근창 센터장님 오시면 아, 예. 네, 야, 그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라는 것도 배우고. 아, 아닙니다. 아유, 네. 우리 이프로님이 더 많이 아시는데요. 예. 아,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질문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아, 제가 좀 반성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돌려서 나무라시니까. 아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반성해야 되겠네요. 전혀 아닙니다. 예, 자주 좀 오셔서 또 세상 또 빨리 돌아가는 기술 쪽 이야기 좀 많이 좀 배우려고 해요. 사실 이쪽에서 자꾸 혁신이 일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 예.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네요. 저희도 예.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예. 공부하려고 해도 다 이쪽으로 예. 눈이 가고 예. 여기서 먹거리 나와야 되니까요. 예,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면 뭐.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조금만 좀 더. 알겠습니다. 올해는 고생해서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기업들 실적이 그 정도 나오면 뭐 저희는 작년에 기업 실적이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어요, 그죠? 아, 사실 저는 1년 조정 사이클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년 조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다행스럽게 1년 조정 사이클로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서 예. 개인적으로는 좀 이 사이클이 좀 이번에는 그러니까 노동현 센터장님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다들 네. 어쨌든 예. 1년 조정 사이클은 저희도 예상은 했지만 네. 그 기간이 1년보다 한 분기 더 길었어요. 5분기 조정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좀 빨리 돌아서서 뭐 지속성은 좀 봐야 되겠지만 자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IT는 정말 뭐 다른 사람처럼 뭐 한 5년 10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달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자주 좀 업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G 폰은 언제쯤 사실 겁니까? 저는 샀습니다. 이미 갤럭시 노트 이게 10 플러스고요. 그래서 제가 산 건 아니고 사다 보니 5G 모뎀이 탑재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 그런 킬러 서비스들이 좀 나와서 저도 뭐 여기 보면 뭐 SKT에서 하는 그런 AR 서비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긴 한데 그 다음부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아니, 나이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거 하기가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런 재미 말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한계는 있어요. 5G 때문에 좀 즐거운 건 한순간이고 예. 근데 제가 이걸 써서 예를 들어서 소비를 줄인다거나 뭐, 아니면 아주 만족도 높은 소비를 뭐 한다거나 있겠죠. 그런 네. 게 이제 빨리 지적하신 대로 킬러 앱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세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또 장시간 교육을 아닙니다. 잘 받았습니다. 또, 또 이런저런 또 새로운 뉴스들이 있으면 와서 전해 주시고요. 오늘 새해 첫날 조금 길게 했던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